이번 장마 때도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가 물러가도 태풍 소식이 이어지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울산도 유독 큰 물에 약한 도시여서 홍수 때마다 걱정이 많은데 울산 소방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대용량 배수차 두 대를 도입해 오늘 시범 훈련을 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수 펌프로 물을 빨아들이자 연결된 호스 안에 물이 가득 차며 폭포 같은 물줄기가 배출구를 통해 뻗어져 나옵니다. 물을 빨아들인 건 이번에 도입된 대용량 배수차입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시비 13억 원을 투입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두 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대용량 배수차는 분당 25톤의 물을 배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수 방식보다 인력이나 설치 시간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성능도 뛰어나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펌프차는 그 양이 방수량이 보면 한 3천 정도 나간다면 저희들은 이 펌프 4개가 실리기 때문에 한 2만 5천 리터가 나간다고 보시면 한 10배 정도의 성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걸로 분류되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울산에 내린 날은 지난 5년 중 지난해가 8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집중호우 수준인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종합해보면 지난해가 전년도의 2배 이상입니다. 이상기후로 폭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울산시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적인 집중호우나 태풍이 아주 늘어나고 있어서 침수 예방을 위한 특수차량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용량 배수차는 배수 기능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시 소방차의 급수를 할 수도 있어 긴급 상황 멀티 자원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지난 12일부터 대용량 배수차 두 대를 특수 대응단과 중부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했고 이번 여름 침수 우려 지역부터 실전 투입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